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여 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14절 말씀입니다. 숫꽃 사람 중 한 손해를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꽃대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아멘. 미디안 잔당하게 최종 승리를 얻은 후에 소년 하나를 신문합니다. 그래서 숫꽃의 방백들과 장로들의 명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살생부가 됩니다. 거기에 적힌 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떡을 주지 않는 일은 책만 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보복하며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학살하는데 주도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폭군이 된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부니엘에 이르렀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니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기도원의 폭압적인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에 너희가 다보셀에서 죽인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다보셀에서 죽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다보셀에서 죽인 자들이 자신들의 친척 가족이었습니다. 미디안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복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기도원은 요단강 동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웠지만 지금은 기도원은 개인적인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큰 승리를 맛본 후에 세바와 살문나를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얻고 후에 기도원이 폭군이 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미디안에서 승리를 했지만 기도원 자기 자신은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쟁의 성격 자체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에서 이제는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전쟁으로 변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원의 모습은 성령의 은사는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없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역을 잘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커지고 힘이 강해지지만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문제이지만 내가 점점 유능해지고 유명해지고 경험이 쌓여지고 지식이 쌓여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가진 것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오히려 내가 강해졌을 때, 힘이 있을 때 영적 위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필요한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겁쟁이로 살고 있을 때, 전쟁에서 큰 용사가 되었을 때 상관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초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큰 승리로, 큰 성공으로 인하여 기도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보면 영적 위가 오는 것입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됨입니다. 성령의 성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능력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져서 나 자신을 생각하며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